자,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볼텍스예요. 볼텍스 이게 헌터인가? 볼텍스가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튜닝이 의뢰가지고 온 그런 활입니다. 자, 일단은 비행충까지는 다 끝냈어요. 이 활은 지금 아주 예쁘게 페이퍼 튠이 나오고 있어요. 예, 아주 예쁘게 페이퍼 튠 결과물을 봤는데요. 그 다음 할 일은 0점 잡기죠. 핍사이트도 끼워놨어요 지금. 자, 처음 하면 맷땅에 헤딩이에요. 맷땅에 헤딩. 그야말로 어디 맞을지 모르잖아요. 자, 좌우 잡는 방법은 지난번에 SB1 튜닝하면서 알려드린 게 있어요. 줄하고 화살하고 1열로 났을 때 핀이 왼쪽에, 스트링의 왼쪽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으면은 좌우는 어디 안 빠져요. 자, 그럼 상한 어떻게 잡느냐? 쏘는 거예요. 근거리에서. 한 지금 4m, 5m 정도 되거든요. 요 정도 쐈을 때 5cm 정도, 목표점보다 한 5cm 정도 핫한이 나면은 거리를 늘렸을 때 거의 정타가 들어가요. 거리를 늘렸을 때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? 거의 한 15m에서 20m 사이에요. 그 정도에서는 A4 용지 안에 거의 들어갈 정도가 나오니까 먼저 핫한에 5cm 핫한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. 한번 써볼게요. 지금은 전혀 0점 조준기에 대해서는 0점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. 자, 지금 좌측 하단으로 약간 떨어지네요. 아까 전에는 페이퍼 튠이 이쁘게 나왔었는데 핍사이트를 껴놓으니까 화살이 좀 묻는 것 같아요. 제 장점 꼭 같기도 하고요. 경우는 좌측에 상탄 뜬 거거든요. 아래쪽에 맞았지만 저는 상탄이라고 얘기해요. 왜냐면은 아직은 비행이 이렇게 떠서 조준선하고 만나기 직전이거든요. 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래쪽으로 잡아줘야 됩니다. 상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조준기를 올리면 돼요. 하탄이 났을 땐 내리면 되고요. 좌탄 났을 때 왼쪽, 우탄 났을 때 오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. 그냥 화살 맞은 데 따라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아주 쉽죠? 자, 왼쪽으로 좀 밀어볼게요. 위쪽으로 조금 밀고, 아까 상탄 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쪽으로 조금만 보내면, 아주 조금만 보내면은 맞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예, 지금은 좌우 정타에 오른쪽에 약간 쏠리게 쏠렸어요. 제가 왼쪽으로 좀 많이 밀었나봐요. 자, 지금 상황에서 13m 가서 한번 쏴볼게요. 어떻게 맞나. 쏠거예요. 자, 보셨죠? 일정 거리를 벌리니까 화살이 솟습니다. 더 위쪽에 맞는다는 얘기예요. 가까이서 했을 때보다. 자, 이런 식으로 0점 맞추면 돼요. 초기 0점 세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세상에 나쁜 활이 없는 것 같아요. 잘만 만져주면 뭐